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9일 금요일 3월 마지막 탕 하러 온 날입니다. 여기에 신기한 차들이, 일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차들. 지구로 들어온 차입니다. 일본에서 물건 싣고 들어온 차들입니다. 여기는 국제 여객터미널, 여객터미널이고요. 오늘 저는 배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지금 바로 들어오는 배에서 내리는 거 두 개를 실을 겁니다. 일본에서 뭐 바로 회리로 들어오는 그 물량을 싣고 오늘 새벽에 한데 하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새벽 1시 착 하나, 그리고 아침 착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싣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 이제 배가 한 6시 저반이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4시 반 정도 됐어요. 4시 반이니까 6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제 컨테이너 번호를 보고 나오면 쫓아가서, 셔틀차가 가지고 나오면 그 차를 쫓아가서 제 차에다 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어디서 차를 대놓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나왔고요. 하나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지금 나오는 바람에 대비도 못하고 지금 차를 받았습니다. 저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차량들이 싣고 나옵니다. 배에서 싣고 나오면 저는 기다렸다가 제 컨테이너가 나오면 쫓아가면 됩니다. 언제 나올지는 솔직히 몰라요. 좀 기다리다 보면 나오겠죠, 이제? 저기에 과연 제게 있을까요? 비슷했는데 아니네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저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 통이 나왔습니다. 저 맨 앞에 지금 앞에 실려있는 게 제 통입니다. 이렇게 배에서 내려오면 바로 실어줍니다. 여기는
컨테이너로 상차를 다 했고요. 그 앞에 나가서 컨테이너 확인을 한번 하고, 우선 새벽 1시 착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평판으로도 들어와서 바로 상차를 해줍니다. 지금 이 막 때문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옆에 페리오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곤차들 있죠, 유곤차들. 일본 차도 벌써 다 탔나 보죠. 우리나라에는 일본 차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바로 직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차는 일본으로 가서 직송을 할 수가 없어요. 상차해서 그날 바로 올라와야 되는 짐은 아 힘들어요. 솔직히 좀 힘드네요 오늘. 500m 앞에서 차포 안쪽 요금 23,0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오른쪽 도로로 갈 거예요. 차나 한잔 흥진 보는 받을 것까진 없잖아요.